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패했다는 것은 뭐죠?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제 썩, 썩게 되면은 거기서 막이 썩은 냄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다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그 착한 일을 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선이라는 말을 보면요, 선은 선이, 선인데 거짓선. 그래서 거짓 위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 옆에 할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않니 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은요, 악행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나무가 감을 많이 맺힌다고 해가지고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적게 맺히든 많이 맺히든 그 맺히는 그양에 상관이 없이 그것은 감나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힐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맺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맺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큰죄 값도 사망. 작은 죄값도 다 사망인 거예요 욕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욕기 25장 10편 앞에 있죠 욕기 25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녀에게서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의롭다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어제 달 보셨어요 밤에 달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어제 어, 뭐 비록 어, 우리 눈에는 뭐 달을 완전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 우리 눈에도 "아, 달이 정말 깨끗하구나" 하나님의 눈에도 어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달이 명랑치 못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냐?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은 서로 "아, 너보다 내가 깨끗하다" 근데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어, 그 옛날에 그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면 항상 그 변소가 있습니다. 변소, 어, 간관이라고 그러죠. 집간그 재래식 변소에 가보면은 거기 더러운 게다 보여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변소에 가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가보면은 뭐가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그럼 이를 보다 보면은 그 움직이는 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제발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근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겠어요. 어우 징그러워 그러겠어요. 징그럽잖아요. 그걸 아무리 갔다가 깨끗하게 샤워를 시키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입을 옷을 입혀놔도 구더기는 구더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일반 구더기 헤엄치고 있고 이 구더기는 정말 이제 더러운 구더기죠. 2번 구더기는 이제 나오려고 그러고 3번 구더기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구더기 보고 아 너는 정말 냄새나고 정말 너무 더럽다 나는 깨끗해 4번 구더기가 이제 밖에서 여기는 없는데요 밖에 있는 구더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룩한 구더기다 구더기는 구더기지 무슨 거룩한 구더기가 어디 있어요 깨끗한, 깨끗한 구더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전부 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는 인생이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게 죄인들이 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구더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밥상에 기어 올라왔어. 이 구더기는 마땅히 죽어야 되겠죠. 바로 그냥 거기서 잡아 죽여야 됩니다. 모두가 다 더러운 구더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의 그 위선적인 마음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이라는 인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은 율법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게 율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이제 율법을 축소를 하면 이제 십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기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의 기록된 대로. 그래서 어, 이 세상에도 많은 법이 있잖아요. 헌법도 있고 사회 법이 있고 또 도로에도 교통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위반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그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뭐 페널티를 낸다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 철저하죠. 더 철저하죠. 이 세상에서는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돈을 내면은 봐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 절대로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어, 홀이만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작은 죄도 죄거든요. 아담이 몇번 죄를 짓고 죄인이 됐죠? 딱한번 죄를 지었어요. 딱한 번. 그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의 바이러스. 한 사람이 그죄 때문에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죄가요. 이 바이러스처럼 다 퍼진 거예요. 전 세계, 전 인류에 지금까지도 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네 가지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요. 축소를 하면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벌써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세가 그걸 던져가지고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 이것을 이제 축소하면은 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어, 우리는 그런 어떤, 어, 선한 마음이 없거든요. 선을 행하긴 해, 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 악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수한 동기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제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어, 그, 나쁜 동기로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선인데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더 선을 많이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보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뭐라고요?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열 가지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겼다 다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하신 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이라 어, 이것은 지켰는데 이거는 못 지켰다 그거는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천국에 향하는 어떤 그 고리가 있습니다. 이 줄의 고리가 끊어지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몇 개가 끊어지면 떨어질까요?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두개 끊어져도 떨어지는 거고 다섯 개 어겨, 어겼으나. 어? 어기나 어? 아홉 개 어기나 다 똑같이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요. 우리는 아내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영원한 사망. 불모시구나. 둘째 사망.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극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시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모든 사람 앞에 안에 그내 나도 포함이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됐죠. 나도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상태가 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라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절벽이 있는데요. 이 절벽과 절벽 사이 거리가 1000m예요. 점프할 수 있을까요? 아이 그래도 열심히 이제 뭐 연습하고 어 그러면은 되겠지.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점프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육상 그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금메달까지 땄어요. 그렇다고 한지점정 1000m를 뛸수 있을까요? 점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자, 하는 데까지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법을 지키는 게꼭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 착한 일을 하는 거 좋죠. 식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을 지켜서 천국에 달려, 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요 항상 yes 아니면 no, no 아니면 yes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침에 이제 거울 다 보셨죠? 거울 보면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됐습니다.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거울을 보여 주면 돼. 자, 봐라. 네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도 안 씻을래?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씻으러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씻을 수 있도록 이 물이 있는 곳으로 어 갈수 있도록 이제 인,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이제 거울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아 내가 더럽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어 더러운 존재구나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이제 가야 될까요? 씻으려면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어,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율법으로는 깨끗하게 안 되니까 우리를 이제 깨끗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 몽학 선생이 뭐냐면 유치원 선생, 어, 그 이제 학교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 선생님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 이 있잖아요. 어 로마서 그 앞에 3장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맡겨 드려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어떤 공로 선행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내가 종교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요 일단 다 접어두시고 아, 내 편에서 할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래서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다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놓을 것은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계속, 지금까지 했던 거. 그것도 의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해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회개를 하면 된대요. 막 자백하면 된대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은 죄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어떻게 다 자백하면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만두소이다. 우리가 머리털 몇 개인지도 모른데 하루에도 계속 이제 생겨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결국에는 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사망도 있지만은 영적인 사망, 영원한 심판. 그리고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만이 건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왜 거짐, 건짐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은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건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건짐을 받으려면 일단 내가 아 물에 빠져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상태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짐을 받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어 구원을 받고자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듣는 자가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물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할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 또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뭘까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일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이때예요. 에이 뭐 다음 주에 받지 뭐. 뭐 내년에 받지 뭐. 어 죽기 바로 일, 일보 직전에 믿지 뭐.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 이 순간 이 순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그 살아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겠어요.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어,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잘 들으시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인데도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심면안 돼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7이라는 숫자는 참 좋은 숫자죠. 예. 근데 7이 두개나 겹쳤습니다 7땡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돼요 예. 누가 보면 1장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사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주시면 되지 뭐뭐 뭐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 구원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도 법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자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진 법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라면 그게 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만들어그 법은 뭐냐면은 어그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렸어요, 한 10억이라는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도까지 났으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는 돈도 없죠. 그래서 어 이제 법정까지 간 거예요. 이제 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장이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빠 저예요. 어너 오냐 내 아들이구나. 너는 석방. 그러면은 어, 이 재판장은 자격이 이제 없습니다. 자격 박탈이에요. 더 이상 재판장으로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이다 할지라도 법대로 어, 정확하게 거기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어. 어맷쪼맷 몇몇 항에 의해서 어어 어, 이렇게 판결을 한다 땅땅땅 내리잖아요 그러면 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아버지가 아들 아들한테 야 어쩌다 그렇게 돈을 말아먹었냐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면서 그래 괜찮다 괜찮다 내가 다 갚아줄게 어 내가 1 5억 갚아줄게 1 5억 아버지가 니가 어, 보니까 니치는 마음도 있고, 어,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어, 어, 아버지가 갚아 줄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어,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란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어, 속성이... 어, 계속 유지되면서 어, 의로우신 그어떤한 어, 법대로 이루어져야 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법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어, 레이기서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이기서 17장 레이기서 17장 11절 레이기서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인 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피를 많이 흘리면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워싱턴그 미국 초대 대통령이 숨진 이유가 뭐냐면 피가 모자라서. 어,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의사가 요피 속에 있는 나쁜 병균을 빼야 된다고 피를 계속 뽑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죽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미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죄를 속하려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피예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는이라 피가 흘렸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제 수치를 가려보려고 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버섯 숨으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버섯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회개잖아요. 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습니다. 어떻게 입혀 주셨죠? 짐승을 죽여서요. 짐승의 가죽을 취해서 옷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덮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나의 죄가 사해지려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그 예,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속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오로지 피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피, 내가 피를 볼때 너희,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열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제 유월절 양,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어, 그 이제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보고 아 벌써 죽었구나 이미 여기 이 집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 기념하기 위해서 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1년 동안 지연죄를 사하는 어, 속죄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는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속죄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성막에 에, 그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러니까 깨끗한 정한 짐승이죠. 아무 짐승을 데려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 이제 정해놓으신 그 짐승을 안으로 끌고 와야 돼요. 정결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 한번 양 보세요. 이 양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양을 이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양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그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사장 1 5절에 보시면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중의 장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그러면은 이 죄가요. 그 전에는, 안수를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안수를 하면은 이 죄가 다 옮겨졌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에게 다 옮겨졌어요. 그럼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옮겨졌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제자장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요.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어, 이 성소 안에는 에, 이렇게 일곱 촛대가 있어요. 일곱 촛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 에, 이와 같이 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요, 여기에 법계가 있어요. 법계.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위에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 속죄소 앞에 가서 법궤 위에 그러니까 속죄소 그 위에다가 피를 일곱 번 뿌립니다.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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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4장 1 7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7이라는 숫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완전 숫자. 어,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 그 회중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20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죄,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의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러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사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그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 가지고 막 욕도 하고 했어요. 그럼 무슨 죄를 졌죠? 살인죄. 그죄 때문에 또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피를 흘리고 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피해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죄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 그 완벽한 어떤 속죄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 어떻게 짐승의 어떤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을 구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죄를, 죄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실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지금까지 이해 가시죠?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은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는 그냥, 어, 겉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실체가 뭐냐? 참 형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예비하셨냐?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요, 구약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약속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하신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2사에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9장 6절에 보시면, 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선자가 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 있는데요. 이사에서 어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김묘자라 모사라 또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구약성경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여주면요 깜짝 놀래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그 예수님이 한 아기 어, 우리의 그 어,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우리의 죄를 살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야 어 돼요. 이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대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 죽어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 근데 이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분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그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에, 모습을 보여주시없어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네가 아버지를 보고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어? 어떻게 그런 참남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병 고치는 기적뿐만 아니라, 어, 그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또안지맹기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본인도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랑서 증명하신 거예요. 또그 앞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 예수님께서는 어 처녀를 통해서 특별히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이 말씀대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21절을 보시면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그죠? 예수님이라는 뜻은 예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은 뭐죠? 어, 건짐을 받는다.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에이테를 빌려서 성력으로 잉태해서요, 죄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라. 그가 누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얼만큼 그러면은 살려고 오셨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도 보시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이 말을 들어야 돼요 믿뿌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이 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돼서 자기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그두 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 철저하게 바치고, 그리고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죄인 죄인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집어서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 어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해찬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어, 죄인 중에 이해찬이 괴순이라.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으라고 자기 이름. 자, 이름 넣었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 죄. 내 죄. 지금부터 딴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꾸 죄인이라니까 옆에 사람 자꾸 보는데,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네.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만큼 사하려고 오셨나? 얼만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어, 먼저 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 어 그 이제 그 회개하는 어, 어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세상 죄가 뭐죠? 온 세상 죄 아담 죄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보라 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심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 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내가 곧 알파요, 오메가니.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나의 지난 죄만 가져가셨을까요? 아니죠. 지난 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데 네, 나하고 의논하고 담당시키셨어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담당시키셨어요? 무조건적으로 담당시키신 거예요. 나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다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해야 될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료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사에서 53장 사제를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다 내가 져야 될그질고를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또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의 등에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요.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 이 세상에서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 뭐살인자라든지어그 또는 어뭐 간음을 했다든지 그 외에도 이제 뭐 강도 짓을 했다든지 죽어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될 십자가 그 형틀이에요 형틀을 사형틀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내가 져야 될 겁니다 내가 져, 져야 될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또, 십자가 그 처형이 선고되잖아요. 그 사형수를 집행하기 전날 밤에, 전날 그, 전날에 벌거벗겨서 기둥에 묶어놓고 로마 군인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그때는 이와 같이 그 짐승의 뿔이나 날카로운 그 쇳조각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 채찍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써야 될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그 가시로 만든 이것은 가시관은 저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가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 멸류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가시가 다 이제 이 깊숙이 머리 깊숙이 박혔을 거 아니에요 피가 철철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못의 길이가 13cm에서 17cm 그큰 못이 예수님의 손에 박혔어요 깊이 박혔습니다 양손 그리고 양 발에도 그, 어, 못이 예수님의 거룩한 발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부자로서 높이 달리신 겁니다. 나 때문에, 보라! 라고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를 보면은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어떤 고통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함을 입어도다. 이렇게 읽어도 마저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상했습니다. 채찍에 전신이 다 찢어지셨어요. 십자가에 그 손, 손과 발이 모세에 예, 박히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에, 이후에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다 사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 사는 일을. 우리의 죄값을 치른 일을 다 어, 사시고 사시는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심포도주, 그 심포도주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이제 그릇에다가 해용을. 그게 먹은고 예수님의 입에 되니까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어, 죄를 지고 가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요, 어, 그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 땅에 있는 모든 그 바위가 다 터졌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고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아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그 장소에서 나도 사실은 죽은 거예요. 어, 사실은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예요, 나.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 우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다 아담 안에 살고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 집어넣어도 맞아요 안 틀려요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 즉 어? 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해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각자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이해찬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이해찬이 죽은 것이라. 저 따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각자 자기 이름 넣으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이미 장사되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죄인 된 모든 사람들을 다, 다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담, 실패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달랑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나만 살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 오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어, 어머니가 왜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 죽으셨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아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멸망치 않다라고 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믿어야 될까요? 끝까지 불신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내 책임인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8절. 5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누구를 가르킬까요? 아담의 범죄죠. 한 범죄로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이 뭐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꼭 자기를 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안에 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옛날에 그 돼지 열 마리가 소풍을 갔대요. 근데 소풍 가서 세 보니까 아홉 마리인 거예요. 계속 세봤는데 아홉 마리밖에 없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안 셌어요. 꼭 자기는 빠뜨려요. 자기는 뭐가 특별해서 빠뜨려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그 안에 나도 들어갑니다. 나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해실 뿐만 아니라 아 이제는 죄가 없는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요. 그 이제 특별 사면으로 해가지고 석방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그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범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그어그 어그 범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음 깨끗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이 다 하나님이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수실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 이제 석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별 다섯 개 날아줘라. 별 다섯 개면은 뭐예요? 어, 이, 완전히 그 장군이잖아요. 장군 중에서도, 어, 그 육군 참모총장.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죄가 있다고 어 따질 수가 있겠어요? 별 다섯 개인데. 그 따지다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것은 죄를 사해신다는 그 의미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입증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는데, 근데 빌라도 총독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무덤 곁에 세웠잖아요. 사흘 동안 지켰는데 이 천사가 나타니까 나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이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끼치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 마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부활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 주방에서 쓰는 도마 말고요.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자기가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도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니가 어, 이제는 어, 보고 믿느냐. 어. 근데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 자국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 자국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손가락도 집어 넣어 봤겠죠. 그리고 도마는 믿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 도다. 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어,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니라.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이는이라는 것은, 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라고요? 하시고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왜 앉으시고 앉으셨을까요? 다 끝냈으니까 일을 다 끝내고 예수님은 이제는 쉬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자, 구약시대는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다이루었다 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그 그렇죠? 무슨 일을 다 이루셨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정결케 한다는 것은 깨끗게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미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하시는 구원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영원하신 속죄가 뭐죠? 그 아담의 죄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나의 과거죄뿐만 아니라 현재, 또미래죄까지다 사하신 일을 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 어떻게 예수님이 어, 내미래죄까지다 알고 사하셨을까요? 그렇게 이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의 과거죄도 미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죄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아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과거죄만 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날 그냥 죽어야 돼요 톡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죄를 지으니까 나도 모르게 죄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을 제도다 미리 아시고 사신 겁니다. 가론 유다의 죄도 미리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 중에 내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다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거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그것도 정확하게 에, 닭이 두번울때 나를 세번 부인할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부인했잖아요 다 알, 아신 거예요 에,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아시지만 그 죄까지 다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자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질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이 말씀의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 피예요? 오직 자기 피 구약 성경에는 염사의 송아지가 또 죽고, 또 죽고, 자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한 번에, 한 번에 다 사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세 번째는 단번에 사신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번죽으심니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차차차 이렇게 이제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단번에 받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단번에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몇번 태어났어요? 딱한번 태어났잖아요. 그 단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 태어나는데 1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죽어요 잘못하면 숨풍하고 나와야지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엄마한테도 효도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은 단번에 사신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단번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70년 80년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지은죄지은죄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짓는 죄,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물론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지만 또 혹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 죄를 사해 셨습니다 과거 죄, 예수님의 피로 사해 셨죠 지금 현재 짓는 죄도 예수님의 피로 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함 받으셨나요? 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어, 영원한 속죄를 받지 않다라면은 어, 그러면은 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뭐라고요? 얻었노라.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믿는 순간에 이걸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저가 한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냥 온전케 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나요? 어, 저기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누가 내 구원을 입증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누가 목사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입증해 줄수 있을까요? 보증해 줄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또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다시는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구약성이 이미 예언이돼 있고 기록된 대로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죄를 또 들여다봐요. 아, 나는 그래도 죄투성인데, 아 내가 어떻게 해. 어 미안해서 이 구원을 받냐고 그 사람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불신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이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배척하면은요.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이 사면장을 줬어요. 근데 거절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제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의 그 증거의 말씀들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이사에서 38장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38장. 이사에서 38장, 17절. 이사에서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까요? 어, 인생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아이 세상에는 어, 진정한 평안과 안식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아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영원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진정한 평안,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멸망의 구동에서 건지셨고, 건지셨잖아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죄,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어떤 사람 자꾸 주스로 주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스로 가지 마세요. 다 던져버렸는데 왜 자꾸 주스로 가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죄예요, 죄. 모든 죄. 이게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죄. 그죠? 이거를 다등 뒤에 던지셨나요? 네. 그럼 나는 뭐가 됐어요? 나는 이제 하얀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이렇게 입고 온거 아닙니다. 너무, 너무 세게 던졌네. <laughs> 자, 그래서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거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단순하게 정말 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보면 이 성경책이 까만색 표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겉표지가 이제 까만색이잖아요. 그 옆에는 빨간색, 안에는 하얀색. 그래서 검은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되었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 복음을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43장 25절에 보면요. 이사에서 43장 25절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냐리라.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어요. 도말이라는 것은 깨끗이 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실패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죄를 기억지 않냐리라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신다. 어, 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도마를 하셨다는 것은, 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셀수 없이 많잖아요. 자, 이 죄를 다 깨끗이 도말하셨습니다. 싹, 싹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이미 도말하셨습니다. 도말하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였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오면은 사해 준다는 거예요. 사해 났으니까 도와,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사해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기쁘게 안아주십니다. 어, 누가 보면 1 5장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망탕 다 써가지고요, 거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돼지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돼지 쥐연물 열매를 막 먹고 있다가 아, 아버지는. 응? 아버지, 그, 저기, 하인들도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벌써 아버지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며칠째, 몇 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나. 돌아오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겼잖아요. 가락지를 깨워주고, 다시는 떠나지 마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예,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돌아가셨어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제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어, 죄사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그 운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죠? 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져주는 게, 거저주시는게 한두 가지 아니죠. 어, 햇빛과 공기도 거져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받기를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 공기? 아, 하나님 주시니까 아, 나안 받을래? 그럼 죽는 거예요. 일부러 숨안 쉬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면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돈 주고 받나요? 그냥 값없이 받나요? 값없이 공짜로 받잖아요.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요. 돈으로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바꾼다 할지라도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파리가 미국에 가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돼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갈아탔어요. 처음 가는 비행기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쉬어서 못 믿겠대. 아유, 구원받는 게 너무 쉽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과정이 쉽습니까? 6000년이 지났어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6000년 전에 아담의 죄 때문에 다 타락됐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6000년 동안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지금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거냐고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66권을 주셨잖아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미리 주시고 이루신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 그래도 화끈한 게 없는데요. 어, 저기 찜질방, 예. 하루 종일 가시면 화끈하긴 합니다. 그런 거, 화끈한 걸 바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감정이나 느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니라.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물 받으셨어요? 어, 그죄 사함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갚아주신 그 사실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사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제가 이제, 어, 2005년도에, 어, 시민권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니까 시민권 받는다고 갑자기 미국 사람 된, 되나요? 아니죠. 아직도 한국, 한국말 더 편하고요. 한국 음식 좋아하고.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저는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있잖아요. 근데 시민권 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의로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천사처럼 완전히 깨끗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죄성은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가족의 울타리 속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어, 또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요. 어,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어, 입은 사람, 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어,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무리, 그 무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난아이가 필요한 건 뭐죠? 엄마의 도살,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제 엄마가 보살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난아이 같이 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가 어, 태어나면 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갓난아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탯줄 잘라요 탯줄 그래서 아직도 육신에 얼매 있는 줄이 있으면 그걸 잘라야 돼요 인정줄 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라야 됩니다 육신의 어떤 정력으로 얼매 있는 여러 가지 줄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새 사람을 태났으면 새로운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 구원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성화,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삶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구원, 그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생활 구원은 이제 꾸준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자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후련히 변화됩니다. 이 몸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죠.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가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에 대한 심판대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요.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또 열매를 많이 맺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십니다. 또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 아버지가 자기 그 자식을 뭐 죄짓는다고 어? 이 아버지 말 안다고 쫓 쫓아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호적에서 파버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징계하고 때리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어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때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아닌데 왜 때려요? 그래서 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 바로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 어, 나를 어, 죄를 사해 주셨어서 그러면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너무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세요. 돌이키라고. 어, 그래서 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생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어, 그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 짧게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어, 죄의 용서를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이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또,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년 전에 죄사원 받고, 그리고 5년 전에 뭐,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인제 거듭났대요. 그 사람은 뭐, 잘못된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요. 이제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거짓인지를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분별력이 없었거든요. 뭐든지 막 교회에 간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분별력이 생겨. 딱 말씀 들으면 어 저거 좀 이상한데. 예. 딱 이제 입이 맛을 분별한 것 같지. 예. 귀가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의인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 이제 구원 받은 이후에. 삶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어난 이후에 어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중요하다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같이 예또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이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같이 또 합심해서 또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 자라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 됐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저희들에게 가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혜를 흘려시고또 모든 죄를 사해 심으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또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채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점점 더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또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